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시험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날씨가 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자, 이번 코스부터는 이제 요약을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갈 예정인데요. 2차 과목인 부동산 공법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죠. 우리 교재 보시면 221쪽이 나올 겁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2개월에 걸쳐서 이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실 때에 이 핵심 요약집 정리하고 관련된 파트에 객관식 예상 문제집 있잖아요. 그걸 병행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좋을 수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보겠습니다.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여섯 개의 법률을 가지고 바로 총 40문을 출제하는데, 제 1편에 나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자로 국토개발법, 이 법률에서는 12문제가 출제되죠. 12문제 나오는데, 12문제 나오면 12문제 중 10문제 이상 맞춰야겠다라는 각오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법은 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면은 다른 법에서 점수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좀 쉽게 출제가 되고,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면 10개에서 12문제 다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이 요약집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보실 걸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용어의 정의죠. 용어의 정의 총 23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용어의 정의에서 꼭 함재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문제로서 점수화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획이 나오죠. 여러 가지 행정계, 광역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리고 도시 군계획인 도시 군 기본계, 그리고 도시 군관리계, 그리고 지홍도면, 이런 게 나오죠. 이것도 한 문제. 광역 도시계획. 그래,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미리 그 장소를 지정하죠. 광역 개권. 그래, 광역 개권과 광역 도시계 한 문제. 도시 군 기본계획도 한 문제. 도시 군 관리로 입안에서 결정해 나가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총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약자로 우리는 용용용 기사집 그랬죠. 용용용 기사집.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결정해 나가는 도시군관리계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 입안 제한 파트가 있잖아요. 이 입안 제한 파트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입안 제한 파트. 그리고 결정권자 시험에 꼭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여섯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죠. 이거 꼭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도시 국가로 결제하는 내용인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 그리고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그리고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그래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로 체계단도 있죠. 반드시 시험이 나오죠 이게.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정 특례. 공유수면 매립지단 지정 특례.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가 관리되는데 어떤 경우냐? 그런 것들. 이런 지정 특례가 꼭 시험에 등장하죠. 그리고 행위 제한에 관한 근거 법률로서 특수 장소 안에서의 행위자는 근거 법령.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땅이 농공단위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고 있는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중 초지는 초지법,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이런 특수 장소 안에서의 행위자는 근거법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꼭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용도 주고 있죠. 용도 주고가 아홉 개 있는데 이 아홉 개의 지정 목적, 그리고 지정에 따른 각각의 지구별 행위제한, 근거, 무엇에 따라 그 지구의 지목적을 달성해서 행위제한이 가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용도주구의 세분된 명칭들, 세분할 때 그 종류, 이것들이 시험에 잘 등장하죠. 그리고 용도구역, 그리고 이 용도지구도 꼭 합류합니다. 이제 금방 용도 지역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때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도로 최단도 꼭 시험에 나와요. 문제. 그리고 용도 지역 지정 특례, 행위 제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또 이것도 한 문제. 용도 지역도 한 문제. 그다음에 용도 구역에서도 꼭 한 문제 나와요. 용도 구역. 용도 구역 다섯 개 있지 않습니까?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우리 이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서 꼭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되죠. 특히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 문제 꼭 나오죠. 우리 이것들은 지정권자, 지정 목적, 그리고 지정시의 행위 제한,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이 나오잖아요. 이 기반시설의 종류 엄청난다. 그래서 그 종류가 많기에 다시 7대 분류를 하고 있다. 7대 분류가 뭐냐? 바로 그 교통시설이 있고 공간시설이 있고 유통공급시설이 있고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속하는 시설들을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들에 속하는 것들을 짝짓기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특히 환경 기초시설이 아주 중요하다.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방지시설이라고 그랬죠. 왜 환경 기초시설은 다섯 개밖에 안 된다. 뭐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되죠. 이때쯤 되면 페페수수 빗물. 네, 폐체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설, 그 다음에 수가 하수도죠. 그 다음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반시설,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군가로 결정을 하죠. 여기다 공원 만들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도시군계획을 하죠. 이렇게 도시 군계획 시설. 이 시설, 뭐, 공원일 수도 있고, 또 광장일 수도 있고, 도로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그걸 뭐라 합니까?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죠. 이 시설 사업 시행자, 시행 절차에 따른 실시계 고시, 시행자 보호기죠. 여기서도 함께 나오죠. 이 사업을 하게 될 때에 엄청난 사업비용 들어가죠. 뭐 그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등등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 방치하고 바로 그 부지로 묶여놓고만 만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비로 묶어놓고 10년이 지날까지 사업하지 않았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죠.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소위 부지에서의 매수청구를 또 인정하고 있잖아요. 매수청구 이 안에 지목이 대인 토지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매수청구가 꼭 하면 나옵니다. 이게 검색. 자,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상 여기요. 사가 나오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중 이 사가 나오잖아요. 이 사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사업하고 도시 및 주관경정비사업.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정비사업은 정비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각각의 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여섯 문제, 정비법에서 여섯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국토개발법을 공부할 때는 크게 공부를 하지 않죠. 그러나 이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그리고 국토개발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 세 가지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 그래, 지구단위계 구역의 이렇게 지정과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 수립하는 지구단위계. 이것도 꼭 함재가 출제되죠. 함재. 그래, 제목만 가지고도 중요한 내용이 쫙 떠오르도록 해야 되겠고, 그런 내용은 요약집을 통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용도구역의 일종이니까 여기에서 다 커버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별도로 또 함재가 출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잘 봐두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성장관리계획을 짜서 그 지역의 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게 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성장관리계획 있죠.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과 성장관리계획에서도 함재가 꼭 나옵니다. 포인트 알죠?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바로 개발용도의 지역인 시가와 용도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따른 절대 지정을 못한다. 이 지역이 아닌 녹지적이라든가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호전적 때만 지정해서 바로 성장관리계획을 짜가지고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이 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짜는 것이다. 성장관리계획 지정은 녹간 농자에 따만 지정한다.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라고 했죠. 자, 여기서도 꼭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국토개법상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훼손을 억제하며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개발행위 할 때는 규제를 하겠다라는 개발행위 하가제를 두고 있죠. 이때 하가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여섯 가지 큰공 토토토물. 그래 그런 개발행위 하가 대상인 건이라도 경매한 행위하고 일정한 행위는 하가 없이 허용하고 있는데 하가 없이 가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거기서도 합리 나오니까요. 그리고 하가 대상에 대한 하가 절차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제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그 지역을 행정청에서 좀 보전할 필요가 있다든가 계획주로 기반수를 넣어줄 필요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단 제한할 수 있죠. 그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 하죠. 네, 그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를 다섯 가지로 정해놓고 있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이런 지역은 바로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을 넣을 때 바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그래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때는 제한 기간은 원칙 1회 3년, 1회 2년 더 연장해서 5년, 뭐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걸 개발행위 허가 제한 파트랍니다. 녹지라든가 계획관리에게 수목, 조수료, 우량률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보존조 취하는데 3년이면 충분하니까 최장 뭐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죠. 이 제한 파트, 이것도 화음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로, 공원, 뭐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합니다. 공공시설. 이 공공시설의 기속문제, 소유권 기속문제, 이것도 잘 나와요. 행정청에서 그 공공시설을 새롭게 설치했다면 그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기속시켜주지만 종전에 그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때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의 경우는 색을 행정청에서 설치 중이었다면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다 소유권을 기속시키고 행정청의 안자가 바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기부채널 하고 그랬다면 종래 용도 폐지된 것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의 상당 범위에서만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요. 아무튼 이 공공시설 기속 문제도 좀 관심있게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할 때 엄청난 사업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합니다만은 그 시행자가 행정청이고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구에 있다. 그네들이 사업을 함으로써 다른 지자체가 현저한 이익을 누렸다. 그러면 그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비용 부담 문제. 이것도 국토교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서 함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수 설치와 관련하여 더 이상 기반수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건폐율과 용률을 바로 강화 적용하고자 지정하는 개발 밀도 관리구요. 그리고 그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됐다면 그 안에 따른 절대 지정할 수 없고 개발 밀도가 예외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수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지정해서 기반수로 설치하겠다는 용료를 합고자 1년에 그 기반수 설치를 짜도록 하는 기반시설 부담구요. 그래, 이 파트에서는 꼭 함께 나오고요. 이것도 등장하죠, 이렇게.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국토개법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문대상이 청문대상. 청문대상. 행정청에서 뭐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선 애들이 취소 처분인 개발행 허가 취소예요. 개발행 허가를 취소한다. 그다음에 도시군객 시설사업 시행자가 받아갔던 실식인가? 이걸 취소하고자 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도시군계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때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라는 청문 실시 대상이 처음에 나오죠. 그리고 이 국토협상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이 개발 밀도관리 시정, 기반시설 부담 시정을 위한 그 장소에 출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 이걸 타인 토지 출입을 하죠. 타인 토지 등의 출입 등 그 절차, 그에 따른 손실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국토개법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개법상 규정된 내용을 위반했다 그러면 벌을 가하죠. 벌칙 삼삼하게 처벌한다. 그 다음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범죄한다. 뭐 이런 것들. 또 과태료 1천만 원짜리 뭐 500만 원짜리가 있다. 이런 게 있죠. 이런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쫙 그려져야 되죠. 이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세부로 이 요약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은요, 오늘은 어디까지 우리가 진도를 나가도록 할 것이냐? 바로 용도 구역까지 할 거예요. 용도 구역까지. 용도 구역까지. 자,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광역개권 지정과 광역도시의 수립 승인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승인 문제, 도시군 관리계 위반 및 결정과 지용도면. 그리고, 자, 용도적 문제, 용도적에 따른 건폐 용적 문제. 그리고 용도지역 지정특례,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행위제한, 세분된 명칭들, 용도구역 다섯 가지와 지정목적 지정권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겠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 핵심 요약점 있죠. 이것만 가지고 기본서는 참고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 공법만은 이렇게 하세요. 공법만은 이 핵심 요약집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심 요약집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객관식 문제집 있죠. 그걸 가지고 병행해서 기출 예상 문제집죠. 이거 핵심 요약집 이렇게 쫙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파트 문제집을 가지고 쫙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걸 반복적으로 하시고요. 이 핵심 요약집에 있는 것들은 머리에다 달달달 넣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꼭 함께 나온다고 그랬죠? 자, 교재 펴보십시오. 221페이지 용어의 정의 21개인데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땅땅땅땅 하고 넘어야 돼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광역 도시계획 뜻이 나요. 광역 도시계획 뭐냐? 그러면 포인트. 자, 잡습니다. 광역개권 이 말 중에 포인트가 그거예요. 광역개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게 포인트다. 두 번째, 도시군계획이 뭐냐?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미 행정으로 편지되어 있는데 도시역에서 만드는 계획이요. 군에서 만드는 계획이다 이거죠. 이거 아셔야 돼. 그러면 이때 도시가 어떤 행정구역에서는 그 도시란 말 쓰냐? 다섯 가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들면 도시계, 팔도되어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계, 이걸 합성하시켜서 도시, 군계기를 한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때 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팔도되어 있는 군을 의미하기 때문에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죄된다. 왜?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로 도시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광역시가 이어났으니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죄한다. 이게 중요해. 그리고 도시 군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뭐가 무엇으로 구분되냐?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게 중요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하고 관리지 광역 도시계획은 도시 군계획이 아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도시 군 기본계획이 뭐냐? 도시 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에서 만드는 계획이요, 군에서 만드는 계획이에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느 지역에서 만드는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을 붙여주냐? 조금 전에 했잖아요. 여기하고 똑같아. 그래, 특광특특 시에서 만들면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팔도되어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획이라는 말을 붙여준다. 그래서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계획이라 한다. 그리고 도시 군 기본계획이라 한다. 도시 군 관리도 똑같다. 이걸 꼭 아셔야 돼. A 기본계획은 특광특특 시군 후 관악에 대한 공간구조와 기본적인 그 말 중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이고 무슨 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되냐? 오, 관리계획 수립 지침서가 돼요.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지 광역 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그럼 틀려버려. 그래서 도시 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된다. 아주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이 도시 군 관리계획은 어떤 의미의 계획이냐? 도시 군 관리계획이란 것은 특광특특시군, 이 도시란 말은 특광특특시를 의미하고 군은 팔도에 있는 군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광특특시군에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 그 안에 토지가 있겠죠. 그 안에 자 특광특특시군 안에 토지가 있을 건데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할 것, 개발 동그라미, 개발하고 나면 뭐 건축물 개발하면 노화되죠. 그래서 뜯어고치는 정비, 그리고 다 개발하고 정비하면 삭막하잖아요. 보존.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계획이에요.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하여 수립하는 토지용 계획으로서 이 여섯 가지를 담아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다. 용용용 기사집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잘 봐두셔야 돼. 그 다음에 이 도시 군 가지로 결정하는데요. 어마어마 중요한데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여섯 가지 꼭 알아두시고 그래 이 여섯 가지 중, 야, 그럼 지구 단위는 또 뭐야? 지구 단위도 아주 중요하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죠. 이제 금방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죠. 공부했죠? 특광 특특 시군이라고. 특광 특특 시군에 전부에 따 맞는 게 아니라 일부에 따 맞는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자 뭐 여기가 서울특별시가 있다, 육대광역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도, 그다음 팔도 내에 있는 시군이 있다. 그때 이게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자인데 그 전부에 따 수립한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서울특별시 전부에 따 하나의 지구단지 한다. 그런 일은 절대 없거든요. 자, 그 미리 지구 단위를 짜기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한데 어느 장소를 보다 계획적 체계로 개발 정비를 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때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한 구역을 정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고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그 장소의 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은 것은 일부에 대해서 한다. 이게 중요해. 이게 포인트라고 있죠. 일부란 말 꼭 체크를 해서 알아주셔야 돼. 일부. 이렇게 6대 광역시가 있다면 통째로 지구 단위를 짜는 게 아니고 일부, 전부가 아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일부에 딱 포인트 딱 줘요. 일부, 전부 하면 틀린다 해서 전부 써가지고 X 딱 치고요. 그래,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이런 것을 읽어보셔요. 양원 환경 확보,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하게 수립하는 마지막에 또 한번 체크. 도시군관리계 일종이다. 그래 아까 용용용 기사지면 다 도시군거로 딱 때리죠. 그래서 마지막에 도시군관리 나와야 돼요. 자,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그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한 거.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반드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만 만들어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 있는 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토지, 그 이용은 이렇게 하자. 그 안에 건축물 용도는 이런 걸 정해서 이것만 들어가도록 하자. 건폐율 얼마, 용률 얼마, 높이는 얼마 해서 딱 만들자. 라는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죠.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두시고, 7번, 국가계획. 국가계획은, 자, 이 중앙행정기관이 만든다, 이게 중에. 중앙에서 만들죠? 지방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국가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범위를 따라 만들고요. 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그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지 지자체의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국가계획이니까. 그 다음에 그런 계획 중에서도 무슨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것만 국가계획이라냐. 국가계획은 바로 이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 중 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상에 포함되어 있거나 도시 국가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이란 말이 중요하다. 죄, 그러면 틀리겠다. 그거 주의하면 되겠고. 8번, 성장관리계획. 아까 했죠. 이건 어디에서 만든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읽어두시고. 9번, 10번, 11번. 동시에 묶어서 처리. 그래, 이 용도지구가 뭐야? 용도지구가 뭐야? 용도구역이 뭐야? 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토지용을 규제하게 수정하죠. 토지용 규제. 이렇게 딱 세 개를 묶어서 써 놓으시고, 그때 토지용을 규정해서 토지에 딱 지정한데, 이거 다 지정한데, 1차적 토지용을 규정해서 수정한 것보다 용도 지역. 1차. 그래, 이걸 군 조절하면 1차니까 원스타. 용도 지구는 그 위에다 중첩 지정해서 2차적 규제를 지정하고자, 2차적 규제를 하고자 정한다. 그래서 이것은 투스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을 해가지고도 특수목적을 이루기 힘들다. 그때는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해서 지정한다. 3스타. 이렇게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이해해 두시라고 했죠. 원스타, 투스타, 3스타. 이 자들은 하나의 토지에 동시에 세 명이 다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지선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죠. 누가 대빵입니까? 3스타까지 세 명이 동시에 딱 등장하면 3스타가 대장이죠. 원스타, 투스타는 조용히 있어야 되죠. 이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스타가 있고 투스타만 그 토지에 지정됐다면 원스타는 가만히 있어야 되죠. 투스타가 시킨 대로 해야 되죠. 투스타 없고 원스타고 스타만 있다. 그러면 누가 시킨 대로 해야 될까요? 스타가 당연히 시킨 대로 해야 하면 되죠. 투스타, 스타가 없고 원스타만 그 토지에 있다면 그 토지를 이용할 때는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됩니까? 원스타.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하나의 토지에 따라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다 끝에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지역, 이게 나아요. 그것도 잘 받으세요. 도시 군가로 다 결정하는 얘기죠. 도시 군 기본기가 아니다. 광역 도시를 결정하는 거 아니다.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그래, 용도구역인 개, 시, 수, 도, 입. 이걸 결정할 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냐? 다 도시 군가로 결정하죠.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 세분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용도적 지정과 또 변경과 세분도 도시 분가로 결정한데, 지정 특례가 있어가지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딱 지정 고시하면 도시 분가로 결정 고시가 간주되어서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도시 분가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외가 있으니까, 특례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용도 지역에서 포인트. 용도 지역이란,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하죠. 그래, 도시역이다, 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자연보호지역이다 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때 지정된 용도지역별로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남쪽에 있는 국토만 생각합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보면 대한민국 영토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은 현실적으로 휴전선을 넘어서 영향력을 미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할 때 국토라는 것은 남쪽에 있는 땅만을 상정하자 이거죠. 네. 남쪽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고자 이 법이 있는데요. 이걸 국토라 하죠. 전국에 있는 토지. 그래, 토지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도시죠, 관리죠, 농림죠, 자연 보호죠, 이렇게 사용도 지역으로 구분지역에서 이용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용도지역이라 하잖아요.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각각의 지역별로 토지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각각의 지역별로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해서 토지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어. 전체 국민들이 토지용할 때 행복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어. 이걸 지정하는 것이죠. 가장 키포인트, 이것들은 서로 절대 중복지 않을 수 없다. 여기 자연환경 보전적이다라고 채워놓고 그 외에 따라 중첩에서 농림적이다라고 중복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중요하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근거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걸 봐두시면 돼요. 서로 중복되지 지정할 수 없다. 꼭 아시고. 용도지구, 용도지구로 내려가셔서 용도지구란 그 용도지역 위에 따라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래서 용도지구가 정되면 그 지구에서의 토지용할 때는 용도적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 때로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용도적의 기능을 증진하고자 도시구역으로 결제하는 지역이다. 이거 꼭 봐두셔. 자,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이런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중첩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 무슨 용도구이다라고 중복 지정해서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쓰리타예요. 쓰리타. 별 3개짜리 등장했으니까 원스타가 투스타가 있더라도 그것다 눌러가지고 지정해버리는 것이죠. 눌러서 지정해버리면 용도구역은 바로 쓰리타니까 용도지역 머리 박아. 용도지구 머리 박아. 그러면 그건 강화돼요. 머리 들어 완화가 되죠. 그래서 용도구역이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 완화 적용을 다 할 수 있다. 꼭 아셔요. 자, 그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의청에서 기반시설, 오, 12번 아까 했죠. 여기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용의청이가 아주 길어. 그래서 용도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위시설, 보건시설, 환경기설인 이런 것을 싹 묶어서 기반시설 한다. 꼭 알아두시고 여기서 알아두면 짝짓기라고 그랬죠. 짝짓기. 내 교통시설에 해당한 게 뭐야? 보건시설에 해당한 게 뭐야? 방위시설에 해당한 게 뭐야? 이걸 짝짓기에서 꼭 알아주시대. 자, 그 중에서 공간시설, 건축물이 없고 거의 없고 텅 비어있는 것이 공간시설인데 공간시설 몇 개 안 되니까 외우셔요. 그래,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몇 개 안 되니까 환경기술 아까 했는데 꼭 외우셔야 돼. 폐폐수수, 빗물 암기해야 돼, 이거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인간의 건강을 위해 설치, 이용되고 있는 것이 보건위생시설이죠. 가장 먼저 인간들이 살아있을 때 건강을 위하여 이용된 것이 종합의료사 하나. 그리고 돌아가실 때 살아계신 분들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기서 좀 작별 인사합시다 해서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 장례시설이에요. 장례시설, 장사시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소돼지 잡아먹을 때 아무데서 잡아먹으면 전염병 확산이 일어나서 우리 이 건강을 위협해요. 그래서 도축장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봐주시고. 방지설, 재해를 예방하자는 거죠. 하천. 하고 하수하고 헷갈리면 안 돼. 하수도는 바로 환경 기초시설인데 하천, 뭐 저수, 유수지, 방방방 이런 것들은 방지시설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기반시설이 엄청 많은데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 땅에다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 위반에서 딱 결정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서로 정하고 그 사업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러나 일정한 시설은 도시군관계 결정을 하지 않고도 그냥 땅에 있으면 바로 설치해도 된다. 그게 바로 밑을 치지 아니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만 밑을 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관계 결정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고 13번 아까 했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으로 딱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시설.
도시군계에서 뭐냐? 다시 한번 도시군계에서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계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하시고 이 도시군계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사에 뭐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렇게 딱 봐두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사업 세 가지가 있다 아까 했죠?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바로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할 때 시행자만 출두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 도시군계획사업이 있죠? 도시군계획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는 이 법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도시계획법, 도시 및 주관경찰법, 이 법은 국토계법인데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다 받으시고 광역시설, 공공시설 받으셔. 광역시설은 이 기반시설 엄청 많죠? 기반시설 중에서도 반드시 몇 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이 있어야 되냐? 두 개 이상.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으로 간하게 걸치는 시설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까지를 광역시설을 한다. 그런 광역시설을 보다 체계로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권역을 딱 정하는데 그게 바로 광역회권이요. 그런 광역회권에 안에 들어갈 그런 광역시설을 설치, 정비할 때 광역시설 배치는 이렇게 하자, 규모를 이렇게 하자, 설치는 이렇게 하자라는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바로 도로, 공원, 수도, 항망, 공항 그 정도만 보셔요. 그 정도만. 이런 것들은 많은다. 넘어가시고 19번 공동구. 공동구는 지하 매수물을 공동 수용해서 반드시 지하에 따만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공동구도 기반시설 중인데 기반시설 중에서도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0번, 21번, 22번 중에 이 개발 밀도가 아까 했죠. 개발 밀도가 뭐야? 그러면 개발 밀도라는 것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그때 체크하고 부족이 예상된다. 그때 기반시설 다 줄 거예요. 그때 기반시설은 네 가지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 이런 기반시설은 부족이 예상되는데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다 체크.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주로 시내죠. 이미 기반시설이 나름대로 구축되기 때문에 더 설치가 곤란하죠. 땅도 없고. 그래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해가지고 뭐 하자고. 건폐율 용준을 강화 적용, 이게 중요해. 강화지 완화하면 드리겠다. 강화지 완화하면 드리겠다. 그래, 지정할 때는 주로 시내에 따라 지정하니까 지정 가능한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만 지정할 수 있죠. 지정해 놓게 되면 그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50%까지 강화 적용을 효과가 있다. 이것까지 떠올려드리고 이런 개발 밀도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 지정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은 절대 아니다. 이것도 생각해 두셔야 돼요.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은 용용용 기사집이 있죠. 그러나 이런 개발 밀도 지정이라든가 기반시설 부담구 지정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지정 이런 것들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절대 아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21번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꼭 시험에 나온다. 기반시설 부담구역란 개발 밀도 애의죠. 그 말 중에 애의죠. 그래 개발 밀도가 이렇게 지정됐다면 여기다는 절대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절대 같은 지역의 중복, 중첩에서 지정될 수 없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은 개발 밀도 애후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하죠.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한다. 지정에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지를 확보하고자 지정하는데 그때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의 되어졌을 때 그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로는 대학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지어야 된다. 어떠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했을지 않냐?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지한 학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사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때 지어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다 써놨습니다. 대학은 절대 아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받으시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있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바로 신축과 증축할 때 돈 좀 내라 해서 바로 내게 하는 돈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인데 신축, 증축이 말 중요해요. 신축, 증축. 자, 그 정도를 용어 중에서 받으시면 되겠고 제2절부터는 쉬었다가 하죠. 자, 잠시 쉬었다가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